안녕, 열성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큐브리 맞춰보겠습니다. 큐브. 저 맞출 줄 알아요.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. 네. 먼저 십자가를 만들어야 돼요. 십자가. 알겠죠? 십자가를 만들려면 여기가 있어야 돼요. 십자가를 만들려면 보여줄게요. 이쪽 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먼저 이쪽 윗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위로 올리면 돼요. 그만 한개 됐죠? 또 있어요.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. 한 번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올리면 안 봐봐요. 이거를 올리면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아직도 두 개죠. 왜 그러냐면 여기 있잖아요. 여기가 있잖아요. 여기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. 그러면 여기 위에는 없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바꿨어요. 그다음에 올립니다. 봐봐요, 이 밑에 있는 건 봐봐요.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올리고 하면 되죠. 쉽죠?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. 그러면 또 여기 있죠. 이쪽이 이렇게 올리면 돼. 그러면 한개 마지막은 밑에 있죠? 밑에는 갈 곳을 찾아요. 이쪽 비었죠? 그만 빈 곳으로 와야지. 이거 이쪽 비었죠? 그럼 여기 밑을 보세요. 저 여기 있죠? 근데 그냥 이렇게 올리면 이게 밑으로 가죠. 그러니까 이건 이 밑에는 이 없는 곳을 향해 이렇게 갑니다.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됐죠. 이제 어려워집니다. 봐봐요. 밑에를 찾으세요. 파란색이죠. 그럼 파란색 봐봐요. 이쪽 밑에가 뭐예요? 이 색깔이 뭐예요? 이쪽이나 다 돼요. 하여튼 이 색깔 뭐예요? 파란색이죠. 그럼 파란색이 찾아가요. 여기. 파란색 됐다. 이렇게 됐죠. 파란색. 그러면 이렇게 내려요. 그러면 이게 없어졌죠. 그래도 됐잖아요. 이 초록색이죠. 그러면 초록색이 찾아갑니다. 초록색 찾고, 그다음에 올립니다. 지금 그냥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밑에 있습니다. 여기 뭐예요? 어떤 색깔? 빨간색. 그럼 빨간색이 찾아가고,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하고, 여기 밑에 주황색. 주황색이죠? 그러면 여기 주황색이 찾아가고, 그다음에 또 이 파란색. 그러면 파란색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. 그만 십자가 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됐습니다. 십자가는 완성돼 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엄청나게 뭐 이제는 어려워요. 잘 보세요. 봐봐요. 이번에는 이쪽과 이쪽이 있어야 돼요. 됐죠? 이쪽. 이번에는 이쪽과 이쪽이랑 지금은 이쪽이랑 이쪽만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돼요. 이쪽에 있죠? 이쪽. 봐봐요. 앞쪽. 이 하얀색 옆을 보세요. 파란색이죠? 그럼 파란색이 찾아가요. 그러면 이렇게 되죠? 파란색이. 이쪽, 이건 여기 있고. 봐봐요. 잘 보세요. 옆으로 피해요. 피할 수 있는 곳. 그다음에 내립니다. 그다음에 기억을 잘못했다. 이렇게 피합니다. 어디 갔지? 됐습니다. 네, 이쪽.
파란색이고요. 이게 여기 있죠? 그 다음에 이쪽 파란색을 보세요. 그 다음에 옆으로 옮기고 봐요. 이쪽을 낼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옮겨야 돼. 옆으로 옮기고, 아, 여기니까 봐요. 이쪽을 내리면 봐봐, 이쪽을 펴야 돼요. 펴고 내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,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생겼고, 그 다음에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요. 위에 있을 때는 가고 잘못 피한 곳으로 하고 이렇게 옵니다. 됐죠? 그러면 또 밑에 있을 상황에는 이렇게 올려요. 밑에 있죠? 보여? 이렇게 그럼 이쪽에 있죠. 그러면 L을 펼 수 있는 방망이를 풀고 이렇게 그럼 이게 올라갔죠. 그러면 또 초록색 여기 있죠. 여기 보고 피하자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마지막은 또 위에 이렇게 아 잘못했다. 밑으로 갔네요. 됐네. 그러면 이게 따당. 그러면 이쪽에 있죠. 그 다음에 피하고 위로 올리고 됐다. 그 다음에 이쪽 위로 올려준다. 이거 빨간색이죠? 빨간색 붙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본 다음에 옆으로 내려줘. 다 됐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. 이쪽 맞춰졌네. 이렇게 맞춰야 돼요. 이렇게 두 줄 다 맞춰야 돼요. 알죠? 먼저 이쪽이 있습니다. 이쪽이 노란색이면 안 돼요. 알죠? 파란색 있어요. 파란색 위에 주황색이죠. 네, 노란색 있으면 안 되는데 주황색이 있으니까 됐습니다. 파란색 있죠? 그럼 파란색으로 가요. 이렇게 하면 파란색 위에 있죠.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옮겨야 돼요. 아무것도 이거 없어지지 않게. 이때는 하나 제가 조금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옆으로 됐습니다.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죠. 이 상황에 이쪽 하얀색이 이쪽에 있어요. 그러면 꼭 같이 하나 피하고 옆으로 이쪽에 이걸 내니까 이렇게 피하고 그러면 여기 갔죠. 그 다음에 옆으로 내리고 옆으로 위로 하얀색 다 되면서 이쪽 다 맞췄어. 다시 이쪽 위에 주황색 또 주황색이 이쪽 이쪽은 초록색이죠. 그러면 얘를 이쪽 옮길게요. 이만 이쪽으로 할 거니까 이쪽을 피하고 위로 됐습니다. 됐습니다. 그러면 여기 갔죠. 여기 됐고 쭉. 그러면 이걸 이쪽을 내릴 거니까 옆을 피하고 됩니다. 여기 다 됐고 두 줄 와 좋다. 연수는 다 맞출 수 있어요. 네. 알겠죠? 네, 오늘은 이만큼만 큐브들이 가르쳐 주시겠습니다. 다음번에도
알려주겠습니다. 알죠? 다음번에도 이 큐브를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주겠습니다. 2화, 2탄. 알죠? 아, 네, 하여튼 오늘은 큐브를 맞춰봤는데 어땠어요? 좋네요? 그만 다음에 또 봐요. 빠이빠이.